왜? 야 이제 아 빨리 봐. 어 머리 아파. 마 9, 10, 10일 풀며 갈게. 에? 마 9, 10, 10일. 에? 안 돼요. 마 9, 10. 해. 자. 마구. 마구 10. 아 8 안 해요? 아 8 했어요? 어 8 했잖아. 언제요? 10? 아 방금한 거지? 마 9 봐봐. 빨리 끝내고 가자. 그래 빨리 끝내고 가자. 야 Y는 X-1 XZ 얘들아 괜찮아? 야 근데 얘가 뭐라고 돼 있어? 합성. 합성. 자 합성 몇 번 하래? 한 번. 2021번. 에? 예. 그 밑에 보면 F의 2021에서 어 나 왜 여기 뭐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그거죠. 너무 심해. 근데 뭐 귀 안 아파서 그래요. 선배님 봐야 되는 퀴즈가 떨어졌어. 쌤 그거 녹이는 기계로 녹여야 돼. 아 나 이제 입 좀 닫고 있어야겠다. 입 닫고 있어야겠다. 아 힘들다 진짜. 야 이거 몇 번 합성하래? 2021번. 자 요런 거 보이면 보통 뭐가 있을 거다? 규칙. 어 맞아 규칙이 있을 아, 거다. 자 규칙이 있을 거니까 너 뭐 해봐라? 하나하나 어 해봐라.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함수의 규칙을 찾거나 아니면 대입해서 규칙을 찾거나 이렇게 볼 거야. 괜찮아? 괜찮아? 근데 나는 그냥 대입을 해서 찾을게. 괜찮니? 네. 자, 그러면 내가 F에다가 자, 3을 딱 집어넣었어. 그럼 뭐 나와? 자, 2분의 3 나오는 거 맞아? X에다 3 집어넣으니까. 네. 괜찮? 귀엽다. Open ears. 귀여워. 와우. Fantastic baby. Dance. 조시 나왔지. 진서가 진서가 아, 정말 것 같아요. 또. 진서가 얌전했던 거구나. 당연하죠. 어, 자 봐. 야, 그럼 F에다가 자, F를 합성한 게 두 번이지? 괜찮아? 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F에다가 F3을 집어넣으라는 소리지. 네. 그럼 얘는 F3이 뭐니까?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돼? 네. 괜찮아? 네. 자,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2분의 3 마이너스 1분의 그렇지 2분의 3이니까 자, 2분의 1이지? 네. 어, 얘 3 되는 거 맞니? 네. 야, 뭐 나왔어? 몇 나왔냐고요? 아니, 두 번 합성했더니 네. 누가 등장했어? 3. 왜 이 3이 특이해? 규칙. 그렇지. 왜? 난 3 집어넣었는데 다시 3이 나왔네? 그럼 한 번 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2분의 3. 그렇지. 한 번 더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분의 3. 2분의 3이 되겠지. 왜? 왜? Why? 규칙. F에 3을 집어넣은 게 누구니까? 2분의 3이고 F에 2분의 3을 집어넣은 게 또 누구니까? 3이니까 F3이 자 다시 누구야? 2분의 3. 아 근데 왜 이렇게 배고파?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니 끝내요. 세 개나 해야 돼. 아, 내가 모르고, 그, 어? 밥 먹는 걸 까먹었어. 어떻게 생각했지? 아니, 상담하고 딱 밥 먹을래. 진서가, 아, 저 오늘 상담해야 돼요. 제가 그냥 비상을 말했어요. 자, 그러면 봐봐. 자, 봐. 두 가지밖에 없는 거지? F의 홀수승은? 아 홀수승이에요. 홀수번 뭐하면 합성하면 그 결과는 누구고 2분의 3이고 F를 몇 번? 짝수번 하면 그 결과는 3. 자 그럼 제 짝수야 홀수야? 홀수. 그럼 답은? 2분의 3. 졸라 쉽지. 어 근데 3을 넣어야 된다는데요? 그렇지 넣었잖아. 3을 한 번 넣었잖아. 아.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어요? 네. 됐지? 자 그 다음에 마십. 맛이 야 이거 세 개만 하면 간다 했는데 그렇게 집중 좀 해봐. 마십은 10까지 안 했어요? 마십까지 어? 그러니까요 마십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마십일 아니 10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더해? 뭐라고? 맞히실래요? 귀엽다. 괜찮지. 자 간다 마십. 자 빨리 봐 누가 그려져 있고 유리함수가 몇 개 있어?
두 개. 자, 두 개야. 자, 유리함수 두 개지? 괜찮아? 네. 자, A, C, B. 괜찮아? 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A, B, C. 괜찮지? 네. 자, 여기가 Y는 뭐고? X분의 1이고. 자, 여기에 Y는 뭐야? K. X분의 K야. 자, 들어봐. 들어봐. 자, 간다. 자, ABC의 넓이가 몇이래? 삼각형 ABC의 자, 넓이가 몇이래? 50. 50이래. 자, 그럴 때 누구 구하라는 거야? K. K. 야, 그럼 너네가 한번 생각해 봐. 이 값 이거 찾아야 되지. 네. 근데 누가 주어져 있어? 50. 50. 그럼 넓이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네. 야, 넓이를 찾아야 돼. 그럼 밑변의 길이랑 높이랑 찾아야지. 맞아? 네. 자, 점을 설정하는 거야. 괜찮니? 네. 자, 그럼 너네가 생각해봐. 자, A라는 점을 설정하는 게 좋을까? B가 좋을까? C가 좋을까? A. 왜? 높이 옆에. 와, 맞아. A를 알면 얘에 대한 Y 값이 같고 X 값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요 점을 잡는 게 조금 더 심플할 거야. 괜찮아? 됐어? 자, 그럼 내가 얘가 자 A, 자 얘를 뭐라 잡을까? A, B. B인데 여기다 A 집어넣은 게 B지. 그럼 A분의 1 되는 거 맞아? 괜찮니? 네. 야, 그러면 얘 X 좌표가 뭐고? A. 여기 A고. 자, 여기 Y 좌표가 뭐라는 거야? A분의 1이라는 거지. 괜찮니? 야, 그럼 얘가 잘 봐. 이 B라는 점은 이 A와 누가 같은 거지? Y 값이 같은 거지. 맞아? 네. 자, 그럼 천천히 봐봐. 야, 그러면 Y가 A분의 1이 돼야 되는 거 맞지? 그럼 X에다가 뭐를 넣어야지 A분의 1이 돼? A. 여기에다 곱하고 A 곱하면 X는 자, AK 되는 거 맞아? AK면 A분의 1이 되지. Yo, man. 맞아? 야. Yeah. Let's get it. 자, A, K가 될 거야, X가. 괜찮아? 네. 자, 얘야. Yeah. 자, 여기는 X가 누구야? A. A지. 그럼 C의 좌표는 A, 뭐야? A분의 K지? 네. 왜 그래? 여기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맞아? 네. 여기다 집어넣은 거지? 아, 이거 핸드폰 보면서 끄덕끄덕거리고 있어. 주연 피크민 만 못 먹었다. 주연 피크민 만 밥을 못 먹었어요. 아니, 나 무슨 돌문이라고? 뭐라고? 석회? 돌 아니야. 돌문어? 바위. 아우, 나 무슨 바위래? 어이가 없어. 자, 어쨌든 봐.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뭐야? 여기에서 여기 뺀 거지. 네. 그러면 AK-A인 거 맞아? 이거 이해돼? 연매? Yeah. 자, 그러면 여기 길이는 뭐야? A분의 K에서 누굴 빼? A분의 1. 그렇지. A분의 K에서 누굴 빼? A분의 1. 폼미 좋다. 자, 그러면 넓이. 자, 넓이는 2분의 1에. 자, 밑변의 길이 누구고? A에 묶을게. 자, 얘가 밑변 맞지? 높이 뭐야? A분의 1로 묶으면 K-1인 거 맞아? 네. 얘가 뭐가 돼야 돼? 50. 맞아? 하, 배고파. 자, A랑 이렇게 약분되는 거 맞니? 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 K-1이 몇 개? 2개. 그러면 2 곱하기 50은 뭐? 100. 100. 야, 그럼 당연히 K-1이 뭐여야 돼? 10. 그럼 K는? 11. 쉽지? 와, 되게 쉽다. 와우! 쉽지? 진짜 쉽다. 야, 근데 너네 옛날 노래 어떻게 알아? 뭐야? 대만식 베이비 때. 그것도 옛날에 나온 거잖아. 야. 언제 나온 거야? 니네 초딩 때? 볼까요? 아니야, 아니, 보지 마요. 자, 마지막! 야, 마지막인데 집중. 집중. 너네 몇 년생이지? 08년생. 아, 그때 늙었었구나. 자, 마시빌. 아, 다, 뭐? 5살 때. 5살? 물좀 달 때. 봐,
밥 달라고 찡찡거릴 때? 에이.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 나 다섯 살 때 어린이집 다녔어. 아 맞네. 아 맞네. 저 영유 나왔어요. 영유가 뭐야? 영어 유치원. 사실 나는 영재 어학원 다녀. 부럽다. 대박. 나도 초등학교 때 영재 학원 다녔어. 진짜요? 저는 강남에 있는 영어 유치원 나왔는데요. 강남? 네. 요즘에 부자라. 야. 왜? 아빠가 지금 월급을 못 받아서요. 야 그런 게 어딨어. 다 잘될 거야. 잘될 거야. 자, 보면 어떻게 돼? 아 왜 4천 학파 저렇게 못하는 거야 이거는. 진서야. 네? 지금 유리함수 하고 있는데 테트리스 할 때야? 테트리스 아니에요 진서. 4천 점이... 이거 봐요. 안 그래요? 비비토 성형수술하려고. 성형수술 왜 했냐? 자 실을 봐봐. 언제 끝나? 유리함수 실험 봐. 미친 거 아니야? 자, 요렇게 돼 있지. 자, 요렇게 돼 있는 거 맞아? 네. 자, 여기 무슨 점이 있어 지금? P 점 이게. 자, 그럼 여기 E였고, 자 E였대 수선을 내렸대 맞아? 자, 여기 점을 A라고 하고, 자 이 점을 B라고 했어. 괜찮니? 자, 여기까지 이해돼? 문제를 이해해야겠지. 자, 근데 얘가 뭐라고 했어? 누가 누가? 그렇지 이 길이랑 자 누구 길이? 자 이 길이를 더한 뭐? 합의 최소지. 괜찮니? 자 근데 자 생각을 해봐. 야 있잖아. 아니 나는 이 풀이대로 안 풀었거든 그때도. 보면 자 얘가 평행이동을 한다 손 쳐보자. 야 그럼 이 길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얘가 x-1분의 9 더하기 2지 지금. 네. 괜찮아? 어디가 괜찮아? 요 오케이. 너 왜 그래 진짜. 야 그럼 얘를 교차점을 0,0으로 이동시키면 이거 함수 뭐로 바뀌어? y는? 요 x분의 9 요. You know what I'm saying? Yeah. Okay. Okay. 저 남시훈 보면 긴장할 거다. 너 내가 남시훈한테 다 해볼까? 이거 영상에 남시훈. 야 이거 맞아? 안돼.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네. 야 그러면 얘를 저기서 하는 것보다 뭐 해놓고 하는 게 편해? 이동. 이동하는 게 편하겠지. 그럼 여기를 다시 P라고 설정을 하면 여기가 뭐가 되고 B. 여기가 뭐가 되고 A가 되는 거 맞아? 예. 자 그럼 이 길이 얘랑 뭐 할 수밖에 없어. 왜? 뭐 했으니까? 그렇지 평이를 했으니까. 그래서 원래 걸로 바꿔놓고 결과값을 계산하는 게 조금 더 쉽다. 자, 이 점 알아 몰라? 몰라. 모르면 뭐 해야 돼? 모르면 그렇지 정해야지 몇 콤마 몇이라고 할까? A 콤마? 얘가 뭐니까? X분의 9니까? 자, A분의 9 되는 거 납득? 야, 그러면 B의 좌표는 무조건 뭐야? A분의 9? y, x는 0. 맞아? 네. y 절편이니까. 네. 아, y 절편이래. y 축 위에 있으니까. 맞아? 네. 그럼 얘는? x는? a. 그래,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네. 야, 그러면 이 길이가 뭐야? 이 길이? 진짜 이 길이지? 이 길이야. 야, 이 길이 누구야? 이 길이지? 네. 이 길이 누구야? 저기. a. 맞아? 네. 야, 이 길이 뭐야? 이 길이지? 맞아? 오, 네. 이거의 길이 합의 뭐를 구하래? 최소값. 자 그럼 뭐가 떠올라? 산수기야. 그래 2루트에 두 개의 뭐? 곱 이렇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얘가 무슨 사분면에 있으니까? 1사분면에 있으니까 얘의 값과 얘의 값이 무슨 수다?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서 산수기가 가능.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지어지는 거 맞아? 그럼 얘는 자 이렇게 되는 것 같지? 3이니까 6이지. 네. 그럼 얘가 6보다는 크거나 같대. 그럼 최소는 누구? 6. 산수기야 너무 재밌다. 어? 모르겠어. 뭘 몰라?